표준은행을 구현하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게 돼요. 부수적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표준은행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구상하는 표준은행을 실제로 코드로 구성을 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정책 기능이에요. 그래서 공간웹이라고 하는 공간이잖아요. 공간웹에서 모든 지수는 반드시 참인 정보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의 재무제표, 혹은 국가 재무제표가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데이터, 모든 회계 정보, 모든 거래 정보가 상호 연동되게 되면 국가 단위의 재무제표가 생성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사적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건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전체의 결합 재무제표가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국가 단위의 어떤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분석, 요거는 우리 보통 재무지표를 나타내는 네 가지 기본 단위가 요 네 가지예요. 수익성과 안정성과 성장성과 활동성이잖아요. 요것을 국가 단위에서 혹은 시도, 광역시, 자치단체 단위, 읍면동 단위에서 바로 분석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스킵 디스퍼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것은 국세청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준화폐를 발행 주체가 국가예요. 우리가 이제 표준은행에서 기준화폐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지만 그 법적인 화폐의 어떤 법적인 뒷받침은 개별 국가가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폐를 만드는 것은 표준은행이고 그것을 발행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각각의 국가, 각국이죠. 각국의 중앙정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역 내에서 국가의 선택에 따라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로서 국세청 수표를 거래 당사자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돈이 오가는 거, 화폐의 소유주가 바뀌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표준은행이 거래 당사자로 참여합니다. 설계상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죠? 내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자지갑에서 천립을 뽑아서 교토에 있는 수에코시의 계좌에 천립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홍길동의 서명과 그리고 교토에 있는 수에코 여사의 서명과 그리고 표준은행의 서명 세 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산의 이전,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말이에요.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때는 원한다면, 각국이 원한다면 국세청을 거래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토에 가서 수에코 여사가 운영하는 일본식 라멘 집에서 라멘을 한 그릇 사 먹었다. 그러면은 수에코 여사가 판매자가 되고 홍길동이 구매자가 되죠. 두 사람만의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국세청의 서명이 첨부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일본 국세청이 되겠죠. 그죠? 그러고 같이 간단하게 표준은행 대신에 국세청을 넣게 되면은 그냥 국세청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무인 국세청이 바로 자동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부수적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준은행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이동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그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풀이에요. 표준은행도 수풀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수풀들을 우리 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강 중에 하나예요. 그 섬진강, 한강, 낙동강, 뭐 영산강 이런 강들 중에 하나가 바로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수풀, 그리고 국세청이라고 하는 수풀. 국세청을 그 자리에 넣게 되면 표준은행 자리에다 국세청을 넣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느 한 국가, 한 도시, 어느 한 지역의 국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 특허청 기능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특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갖는 고도의 사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특허청이고 이 특허 제도를 통해서 어떤 발명자의 지적 자산을 보호한다기보다는 특허 제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어떤 기술의 공유, 기술을 공유를 통한
어떤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터크제도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터크 출원권자의 어떤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 주는 것, 그게 터크층이에요. 그런데 그런 터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신규성, 그런 이전에 없던 기술이어야 된다는 거고, 혁신성, 이전에 있던 기술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혁신한 것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 효용을 가져야 되는 것. 이런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지 터크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선성이에요. 우선주의입니다. 누구든지 출원 우선주의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배타적 독점적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지금 현재는 다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특허청의 특허심사관 혹은 변리사라고 하는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직종 종사자에 의해서 이 과정들이, 이 시스템이, 특허 시스템이 운영이 되죠. 특허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허청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이고, 그리고 변리사라고 하는 자격직종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공간회업은 기본적으로 뭘 우리가 지원하나요? 공간회업은 기본적으로 논리시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이벤트들 간의 시간적 순서를 자동적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니까 공간웹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그 공간웹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그런 정보에 부착되어 있는 타임스탬프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임스탬프에 딱 스탬프에 찍혀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조 불가능한 방식으로 찍혀놓죠. 그래서 특허청의 기능도 그러한 시간적 우선순위는 공간웹 자체가 제공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고도의 사상, 고도의 창작인지 여부는 또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특허청이라고 하는 정부 조직도 우리 표준은행 시스템으로서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밑에도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은행을 구성하게 되면은 표준은행 그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은 사이드 이펙트, 상당히 긍정적인 사이드 이펙트들도 다수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제로 재정정책 기능이라든가 국세청 기능이라든가 특허청 기능을 표준은행의 어느 한 컴포넌트로서 한번 실제로 코드로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참조하면서 코딩 과정을 따로 오시, 팔로우 해보시기 바랍니다.